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총유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총유 지분은 교회. 교회. 아시겠죠? 교회뿐이 아니라 사찰도 해당이 돼요. 이런 교회나 사찰, 절이나 또 뭐 알겠죠? 재단 총유 지분은 재단법인은 총유 지분이 재단법인은 뭐게? 잘 들으세요. 법인은 재단법인이죠, 그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는가 하면은 사단법인도 있죠? 사단법인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을 뭐라고 그래? 주식회사지? 주식회사. 그것도 법인이야. 그건 무슨 법인이야?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식한가? 상업법인이야. 이거는 상업하는 법인이야. 장사하는 법인. 그러면 하늘궁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노? 초종교,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 그리고 주식회사, 하늘궁 어디에 들어가나? 상업법인에 들어가. 우리 하늘궁,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 맞죠? 하늘궁, 또 주식회사, 하늘궁. 있죠? 이런 거는 전부 어디에 들어가? 상업법인은 내 주주가 한 명이야. 1인 주주에, 알죠? 이사 없이 1인 주주야. 주주가 내 하나야. 그리고 내가 대표이사야. 맞죠? 그러니까 신인이 다 하는 거지. 왜 이래 놨냐? 나는 또 재단법인 있죠? 뭐 있죠? 하늘궁 유지재단. 이거는 무슨 재단이냐? 이거는 종교재단이야. 알겠죠? 이 종교재단은 뭐와 같냐면은, 이 종교재단은 실제 사단법, 재단법인들이 다 종교재단이야. 제일 많아. 맞죠? 학교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 학교는 사단법인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단법인은 하늘궁 유지재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종교재단이야. 알겠죠? 그러면 일반 교회나 절은 이 재단법인에서 먼저 돈을 벌어. 맞아, 맞아. 교회와 절에서 돈이 생겨, 안 생겨? 근데 하늘궁은 재단법인에서 돈이 생기나? 안 생겨요. 가서 그냥 절만 하면 돈 내놓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 내가 빼빠지게 강의해서 강의 수입료. 내가 축복 줘가지고 또 수입료. 내가 또 에너지 줘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내가 대천사 주고 돈 받고 이런 거를 해서 모은 돈을 주식회사 허갱여이가 세금을 1년에 60억 내죠. 그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여기다가 기부를 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10원도 안 내.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써. 근데 나는 어떻게? 상업법인이 초종교 하늘궁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 주식회사 하늘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나머지 가지고 재단에다가 기부하고 그 돈으로 무료급식을 매월 1억 몇천씩 해야지. 내년에는 한 달에 20억 정도 할 거고 후내년에는 20억 정도 매달. 뭐 적은 돈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허경영 대통령 모셔가려고
여야에서 지금도 여기 의원들이 많이 오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오죠? 그럼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허경영 저 사람 재주는 5천만 명 먹여 살리는 건 일도 아니다. 지 혼자 40대 때 지 혼자 거지 같은 놈이 지가 돈 모아가지고 대통령 그 이후로 세 번 나가면서 맨날 떨어져. 맨날. 그래도 오뚜기처럼 또 나가고 남는 게 있나? 계속 퍼고. 배짱 한번 좋다. 또 22살 때부터 무료급식을 했는데 서울역에서. 그 기록이 다 중앙일보에서 기록이 나와 있어. 그게 오죽했으면 신문에 나와? 지금 무료급식 시시하게 하는 사람 신문에 안 나요. 그때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사가 없을 때야. 이거야 이거. 이병철 회장이 하는 거였어. 거기서 내가 나와요. 그 정도로 내가 승부자야 무료급식에. 그거를 지금 45년 됐어. 그래서 다른 데는 종교재단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거 가지고 쓰지만 우리는 왜 바보같이 상업범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주고 무료급식을 하라고 여기다 줄까? 왜 그럴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알겠죠? 내가요 항상 대통령 나가려면 돈을 벌어가 대통령 나가고 또 벌어가지고 나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거지되고 또 나가 벌어 나가면 또 거지되고 이걸 반복했던 사람이야. 여기 올 때 거지였지? 진짜 거지였어.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조단위를 만들어야 돼. 조. 이게 나는 식은 죽 먹기야. 알겠죠?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인간들은 당에서 대통령을 나가면 몰라도 지가 돈 벌어가지고 대통령 세 번 나간다? 네 번 나간 사람 없어요. 당에서는 지 돈 안 들어가요. 나는 내 돈으로 세 번 나간 사람이야.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로 국회의원을 260명을 내보낸 사람 맞잖아. 그 260여 명 내보냈지.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 내가 처음 제일 많이 내보낸 사람이야. 여당도 저 호남 지역을 안 내보내고 야당이 할 때는 또 경상도 지역에 못 내보내고 이런 거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전부 후보를 다 내버렸어요. 그런 적 있죠? 다 떨어졌지만 백공에서는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보면 그들이 나중에 무슨 자리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졸도를 해. 졸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내가 지금 말해주진 않겠어. 그러나 내 머릿속에 계획이 있겠지. 그들이 헛일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어머 니는 그거 나가서 손해 많이 봤네 이런 소리 하지 마.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가 보라고. 그들은 그 당시 고생한 데 대해서 일을 하게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지 마라. 우물가에서 숭룡 찾는데 합세하지 마라. 야, 저거 뭐 허경영 저거 이제 끝장났구나. 대통령도 못 나가고 택도 없는 말씀. 나는 나이가 아무 상관없어. 내 나이가 상관이 있겠나? 내가 이 사람 100명 세워놓고 나하고 한번 붙어봐. 내가 금방 없어져 버려. 어디에 가 있다고? 그 사람들 머리를 밟고 다녀. 그러면서 발로 차고 날고 막 해. 그럼 내가 얼마나 빨라?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사가? 키 큰 사람 머리에 얹어놓은 거 발로 차버리지? 그거 쉬운 게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날렵해요. 그래서 내가 미국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어려. 다음 나가도. 맞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다음 나와도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내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다음 미국 대통령은 노인들의 대결이겠지. 어, 그러면 나도 좀 그때는 늙어서 한번 나가보자. 그 사람들이 내가 나갈 걸 앞에서 연습해주고 있는 거야. 어, 심한 미국 동아리야. 아, 미국도 80의 대통령들을 나가고 붙고 하는데, 어, 뭐, 한국의 신인이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미국이 앞으로 길잡이를 해주네. 중국의 시진핑도 내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줘. 왜? 장기 집권하면 나중에 한 80 될 거 아니야?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인도 대통령 수상까지 전부 80대가 주류가 이루어져. 그래야 전쟁을 안 해요. 노인들은 전쟁 함부로 안 해. 경험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혈기에서 그냥 젊은 혈기로 붙은 사람이 누구? 잘난 새끼잖아. 그 잘난 새끼 역시 젊은 대통령이 위험하대요. 잘난 새끼가 위험 젊잖아. 그 사람은 블로디미르 잘난 새끼야. 아니 블로디미르 불을 디미르 국민들한테 불 세례를 준다 이 말이야. 내 옛날에 그 사람 대통령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 블로디미르 잘난 새끼야. 아주 교만하고 그냥 백성들 앞에 불바다를 선물 주는 거야. 그 이름이 블로디미르야. 이름대로 돼요. 블로디미르 잘난 새끼. 그래 니 잘났다. 아니 그게 러시아하고 붙어서 그 게임이 되겠나? 이거 백성만 죽어나는 거야. 나중에 핵발전소까지 폭발될 수 있잖아. 그 왜 그런 무모한 전쟁을 하노? 블로디미르 잘난 새끼. 젊은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내 말 알겠어요? 여러분 집안도 할아버지는 전쟁을 안 해. 젊은 아버지가 전쟁을 했었지. 맞아, 맞아. 야, 애비야, 좀 조용히 해라. 니는 왜 집에 뭐 마누라하고 싸우노? 아버지 그러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는 며느리 편이야. 야, 너 인마 좀 조용히 해. 니 어떻게 하는 짓이 꼭 내 젊을 때, 너 할머니, 너 엄마한테 하듯이 하고 앉아있노? 내가 해보니까 안 좋더라, 그거. 고만 좀 해라, 인마. 어? 너그 마누라 씨 조절하면 나중에 니 업고 다녀야 돼, 병원에. 어? 내가 다 겪었잖아. 그러면 아들이 참는 거야. 어, 지금 어머니 아픈 거 다 우리 아버지가 두드려 패서 그런 거 아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덜 그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음 대선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이 올 수 있겠지? 네? 그게 하늘궁의 성공과 연관이 있어.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